준비가 완료됐고 다음 게임 카게 대 빈센트, 빈센트 대 카게 게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카게 선수가 매그니토를 골랐는데요. 아, 네. 방금 소울의 플레이에 감동받은 건가요? 아, 매그니토와 센티넬, 단케, 단테 그리고 네. 뭐 제로, 오리건,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두 분이 지금 네,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왼쪽이 네, 지금 단테를 하고 있는 쪽이 카게. 아, 카게가 아니죠? 네, 빈센트 그리고 제로를 하고 있는 게 카게. 네. 자, 매그니토가 나왔다. 괜히 하이퍼 후보 맞고 모리건의 느리기 때문에 히트되네요. 아, 매그니터가 보호복성 하이퍼콤보를 날렸지만 거의 피해를 주진 못했고. 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아, 매그니터는 자석만 있는 캐릭이 아닐텐데요. 아, 그래도 아, 변화 선살 안 맞네요. 네, 그래도 좀 붙어주네요. 이렇게 하다가 아마 다음 라운드에는 굉장히 더 독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센티넬과 제로가 나왔고, 제로가 리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센티넬 붙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자, 제로가 다운되고, 자, 매그니토가 나왔는데, 독하게 하지 않으면 센티넬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썽이 잘했던 건가요? 이런 걸 보면. 똥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이퍼를 저 주먹은 딱 저 뭐야 센티엘이 따온 데도 계속 나오네요. 네, 네. 단테와 센티엘 대결인데, 자, 히트되고 네. 지금 카게 선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연습기가 뭔가. 네, 지금 빈센트님이 굉장히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 방금도 연습기 타이밍을 놓쳤고요. 페이어! 자, 이렇게 해서 빈센트가 한 라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리매치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게는 빈센트, 빈센트 카게의 두 번째 경기. 빈센트가 전 경기에는, 압도적으로 라운드 하나를 가져왔고요. 이번 라운드에 카게님의 매그니토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매그니토가 굉장히 독하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로가 지금 길을 날리고 있어요. 아, 단테 콤보 깔끔합니다. 킥스를 하고. 자, 어드밴스 가드로 밀어내고. 자, 하이퍼 콤보 왔나요? 가드 되고요. 어드밴스 가드로 밀어내고 다시 콤보. 자, 제로 다운! 자, 매그니토 나왔는데 다시 붙어주면 안되겠죠? 아, 장풍을 쏘란 말이야. 예. 네. 자, 센티넬 뿅뿅. 자, 또 히트되고요. 아우, 콤보 굉장히 좋은데요, 빈센트님. 예. 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게. 이 센티넬한테 이 아프지 않죠? 이런 공격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제로가 다운된 상황. 빈센트는 지금 모든 캐릭이 남아있는 상황에 제가 봤을 때는 빈센트의 센티넬을 격파하지 못한다면 네. 게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자, 단테로 센티넬을 돌려보내고. 자, 빈센트의 모리건 실력은 얼마나 될지. 콤보 실패가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공기는 잘 적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을 유리하게 못 끌어가고 있거든요. 자, 단테 먼저 다운되고 지금 매그니토 남았는데 장풍을 쏘란 말이야. 자, 에어 콤보까지 성공시키고. 자, 하이퍼 콤보가 아프지 않습니다. 자, 아까 송 선수가 할 때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프지가 않은데요? 아, KO!
자, 이렇게 해서 빈센트님이 다음 8강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 카게 매그니토는 굉장히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톰한테.